나는 대대로 영수를 지키는 무인 집안인 한 가문의 자손이다. 가문의 긍지라 할 수 있는 비술과 뛰어난 무예를 바탕으로 많은 공을 세워 제국의 무인으로 위상이 드높았다. 한 가문의 일원으로 무예를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. 그날 밤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. 그날 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마족들이 마을을 습격했다. 마족들의 힘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갔고 내 힘은 수많은 마족들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. 마족들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몰렸을 때 순간 바닥이 크게 흔들리며 무너져 내렸고 미처 피할 틈도 없이 함께 떨어지고 말았다. 정신을 차려보니 숨겨져 있던 지하재단의 차가운 바닥 위였다.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그림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. 아렌 오라버니? 아렌이라.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군요. 달의 엘? 오라버니, 도대체... 성가시군요. 마족이 되어버린 오라버니의 칼이 높이 치솟았고 나는 그 위압감에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. 그 순간 재단에서 떨어진 비녀가 내 손에 잡혔고 곧이어 뿜어져 나온 엄청난 연기에 난 의식을 잃고 말았다. 그 일로 각성하게 된 신령스러운 여우가 나를 지켜주었지만 깨어났을 땐 내 오라버니는 엘의 조각을 들고 사라져버린 뒤였다. 그때부터 우린 함께 길을 나서게 되었다. 나는 내 오라버니를 찾기 위해서, 비녀 속의 여우는 불완전한 봉인을 온전히 풀어버리기 위해서.